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인 파주시와 연천군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처음 확인된 후 20여일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는 ASF 철통방어와 장기화 방지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민관군이 힘을 모아 ASF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구 2,800여 명의 작은 농촌 지역인 화현면은 면소재 양돈 농가는 모두 7곳으로 매일 40여 명의 초소근무자가 밤낮 교대 근무를 하며 철저한 방역과 화현면을 ASF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지역 전체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남 화현면장은 초소가 설치된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밤낮으로 화현면의 모든 초소를 돌아보며 필요한 것을 챙기고 방역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현면에 특별한 요청이나 부탁이 없었음에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간식과 위문품을 초소에 앞다투어 지원하며 ASF 방역을 돕고 있으며 주민들의 격려와 지원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간식을 전하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양돈 농가만의 일이 아니라며 현재로서는 필요 물품이나 간식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도울 생각이라며 ASF 방역 동참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남 화현면장은 화현면 주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ASF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ASF 발병과 관련한 결정적인 원인이나 명확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우리는 곧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